경북 동해안에서도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태나 대황 같은 해조류를 활용해서 바닷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 속에서 단연생 갈조류인 감태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1m 이상 자라기도 하는 감태가 바닷숲을 이루면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합니다. 수산생물 산란이나 서식장 역할을 해 갯녹음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어민들은 채취한 감태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재료로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거 한 내지 5 내지 6톤, 생 거로 하면 5 내지 50 내지 60톤을 지금 의약품하고 화장품 원료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덕 인안에는 역시 단연생 갈조류인 대황숲이 조성돼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서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은 전복 등이 좋아하는 먹이로 양식 활성화와 함께 연안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자원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북 동해 인안에 조성한 바닷숲 규모는 모두 3,600헥타르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바닷숲 조성이 필요하면 해주류 이식과 안반조사, 인공호초 투하 등을 지원하고 어민과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례를 더 확대하고 발전하고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낚시터나 뭐 이런 수중공원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바닷숲을 조성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안 특성에 맞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해조류로 조성한 바닷숲이 황폐화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